내일 봬요 누나. 아 진짜. 내일 봐요. 아! 내일 봐요. 아 봐요. 아 봐요.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의 턱없는 인터뷰. 멋있다. 오늘은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성혜은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저 먼저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방국봉이고 나이는? 37이야. 아, 37이에요? 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연의 투로 인사드렸었던 성혜은입니다. 아직 만으로 29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 공기 반으로? 공기가 90이어야 돼. 29이야. 37이야. 그럼 이제 턱없는 인터뷰 시작할 거야. 본인 직업은 어떻게 좀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제 직업은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NS 팔로워가? 128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8만. 아무것도 안 쓰신. 제가 아는 코미디언이 5.4만입니다. 그럼 방송 전에는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1.5만. 오, 엄청 많이 늘었네요. 팔로워 산 건 아니잖아요. 아, 합리적 의심. 아닙니다. 부럽습니다. 인플루언서는 혹시 효소 판매하고 계십니까? 아, 효소 판매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네, 먹어본 적도 없고. 저는 식사마다 항상 아, 진짜요? 몇 끼를 하고 있는데 소화에 좀 진짜 좋아요? 확실히 좀 효과를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아니, 물어보는 효소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국뽕 앵커님 위해서 해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좋아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 아니에요. 옆집 언니같이, 친언니같이 편안함, 친근함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은 어떤 핸드 사인이죠? 생각을. 아,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제스처와 함께 이렇게 좀 하는 네. 게 매력 아, 그래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순수함, 때 묻지 않은 때 묻었는데? 아, 어떤 때들이 묻어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고 하는 건데 침을 뱉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쌍욕 같은 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쌍욕 못해요. 아, 씨 이런 거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걸 보고 신기하다 화낼 때는 화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배워야지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욕을 하지 않는다 제발 뭐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확실히 강하게 얘기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저기요 예예예예 예, 예, 예. 뭐라고 컴플레인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컴플레인 걸라고 저 불렀어요? 아 웃지 말고 왜 불렀어요? 아 웃어 아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뭐가 불편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웃어오면은 깨갱해가지고 부딪히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피하시는 편입니까? 똥은 피해야죠. 제가 똥입니까? 약간 눈빛이 약간 가게셔가지고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128만이라는 팔로우를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 욕하게 한번 해주세요. 욕하게? 네. 자, 오늘 아마 끝날 때쯤은 성혜은님의 욕을 들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승연애 출연 전과 후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저를 알아보는 게 신기해요. 아직도 신기해요. 아 인지도? 그냥 많은 분들께서 그 정도로 합니까? 네. 제가 생각엔 인지도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 아닙니까? 아! 역시 허를 찌르는 앵커님이시군요. 돈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경제력?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돈이 저한테 행복의 속도가 전혀 아니라서 제가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졌다는 전혀 모르겠어요. 제일 어떻게 크게 바뀐 거는 남자친구분이 생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앵커 지망생일 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많은 일들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매기남. 매기남 역할을 했었어가지고 그 물을 아주 흙탕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밍티엔찌엔찌에 밍티엔찌엔찌에 내일 봐요 누나. 상어가 지금 옆구리를 물었나요? 매기 역할 제대로 하죠. 미꾸라지도 살 수 없는 아주 그냥 4급수 5급수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부터 해주세요. 저 지목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 공기 그대로 한번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계속 보더라고. 오 잘해. 저 지목해도 될까요? 오. 저 혜은이 누나 내일 봬요 누나. 아 진짜.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아 봐요. 아 봐요. 아 진짜. 아 봐. 아 봐. 아 대답을 해.
진짜 뭐야? 진짜 아, 볼게. 지금 처음으로 오늘 표정이 제일 안 좋아요. 지금까지 다 막 하다가 지금 아 너무 애려. 한승윤 2 거기 현장에서 제가 좀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네? 혜은님 스타일은 아닌 거잖아요. 너무 아니죠, 저는. 전 너무 응원해줄 것 같아요. 욕만 안 하지 그냥 매달아놓고 패네. 아니 제발 나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유 한 개만. 눈이 너무 진심이야. 그럼 어제 좀 부드럽게 해야 되나? 안 쳐다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태은 씨 연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애할 때 귀여움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남자다움? 완전 귀여움이요. 남자는 진짜 귀여워야 돼요. 국뽕 앵커님도 귀여우시잖아요. 저는 핵이에요, 저는. 핵기.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사랑스러우세요. 그래요? 네. 그럼 이따 봐요, 누나. 이건 못해? 혹시 그분이 오셔서 저 때리진 않겠죠? 제가 더 좀 무서워 보이죠? 네. 왜요? 원래 작은 고추가 매우니까. 죄송해요. 원래 작은 고추가 더... 아, 작은 고추 하지 마요! 다음에 봐요, 누나. 좋아, 좋아. 뭘 좋아요? 스트레스를 푸시는데 취미가 혼코노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혼코노 좋아해요. 자주 그렇게 좀 부르신 애창곡이 있으십니까? 춤추고 신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국뽕님이랑 네. 스파 챌린지 하고 싶어서 연습해왔거든요. 아, 스파? 네. 그럼 저희 공식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너무 스테이지 같은데요? 우리 성혜은님이 몸풀 때 추는 춤을 좀 볼까요? 좀 웨이브를 잘해요. 5! 네! 해은. 혹시 인플루언서 네. 틱톡도 하시는 거예요? 릴스를 많이 봐요. 앵커님, 네? 마라탕 사주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럼 혹시 탕으로도 같이? 탕으로도 같이? 그럼 내가 앵커 맘에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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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리 스팟 하러 왔죠?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광고나 이런 거. 아, 저 진짜 있어요. 제가 지퍼백을 진짜 애용하거든요. 또 이제 승무원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럼 지퍼백을 했을 때 어떻게 보죠? 아, 이렇게 좀 찍어야겠다. 포즈까지 다 해주시고. 나름 광고 모델을 그래도 많이 경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여성용품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제목이? 좋은 느낌? 네? 아, 제목이. 응. 여성용품 제목이요? 네. 좋은 느낌. 아니, 제목이 뭐냐. 아, 제목이? 그러니까 겨드랑이 털 여성용 제목이 좋은 느낌인 줄 알았죠. 아, 제목이 나랬어요. 또 혜민 씨 하면 입꼬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화제인데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신 겁니까? 이거 제 개인기예요. 입꼬리만 올립니다. 해보세요. 그럼 이거를 위로 올리고 이거 아래로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건 안 돼요. 약간 그건 안 해봤는데 약간 이런 것도 되세요? 아, 그건 안 할래요. 맛있는 것만 드시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맛없는 거 줘요. 이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특별히 뭐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메이크업하고 나면 여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웃겨요. 어떻게 하셨어요? 입꼬리 질문은 되게 많이 받는데 끼냐는 거는 신박했어. 진짜 많이 끼거든요. 제 고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또 다시 껴요. 오, 귀여운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진짜 귀여운 친구를 제가 좀 여기 모셔봤거든요. 앵커님 강아지예요? JTBC 마스코트입니다. 오. 혹시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서 내일 봬요 누나. 어,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지금 보자. 귀여워라. 우리 성혜은 씨 플러팅 스킬이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런 플러팅 기술 갖췄으면 좋겠다 혹시 있습니까? 너무 잘하시지만 눈 마주쳤을 때 생긋 웃는 게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도장 찍어놓는 거 아닙니까? 별로예요. 담백하게. 음식 우리가 먹고 있어. 한번 집어보시겠어요? 네. 이런 거? 이거 앵커님 원래 그러시잖아요. 저 어느 방송에서 봤거든요. 아야 했는데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 거. 머리카락이. 성혜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운동 중독이라는 또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 어떤 운동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헬스 그리고 PT 따로.
그리고 골프, 발레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십니까? 헬스장은 매일 가요. 아, 매일? 네, 매일.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력 테스트를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저랑 손바닥 밀치기 정도 한번 가능하십니까? 좋아요. 아, 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자, 오, 아니 이제 시작하면 알았어. 네네, 알았어가 아니라. 알았어. 아,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시구나.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제가 이겼습니다. 다시. 네? 약간 할만해요. 네? 견줄만해요. 그럼 그냥 피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남잤네. 자,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그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이? 아,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럼 드릴게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현 정권도 좋게 보이십니까? 지금 개인적인 성혜은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혜은 씨 정말 꿈과 목표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까? 저 많은 분들께서 저 보면 기분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 기분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퍼뜨리고 싶습니다.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인간미와 매력이 넘치는 성혜은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턱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드 턱인데요. 이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은! 아, 여러분 안녕, 당근이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온 저는 좀 오랜만에 보신 거 보셨어요? 뉴스에 뉴스에 나와서 오랜만에 내일 보면 제가 10초 더 드릴게요. 자, 혜은 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꿈과 목표를 위해서 그 창공으로 날아가십시오. 날아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 받아주셔서. 진짜 날아가는 거 같았고요.